그렇다면 병만족장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4,000m 상공의 기본 기술인 아치 자세를 시작으로 옆돌기인 배러롤에 이제는 뒤돌기인 백루프까지 그야말로 온갖 묘기를 선보이는 병만족장. 이 모든 과정을 8일 만에 마스터했다고 하니 역시 달인은 달인입니다. 소정의 스카이다이빙 AFF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함. 하강 9번 만에 초고속 졸업까지. 나는 스카이다이버다. 병만족장, 당신을 정글 독수리로 임명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던 병만족장님, 아니 물속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스쿠버 다이빙 그 어드밴스까지 땄고, 그리고 프리다이빙 레벨 1 땄고, 공기통 안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공기통 안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프리다이빙이란 말 그대로 장비 없이 깊은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수중 생태를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인데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안전하게 줄을 잡은 채 수심 20m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병만족장. 줄은 있지만 산소통이 없으니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줄 없이 태평양 바닷속 30m까지도 거뜬하다니 이제 어느 정글에 가도 문제는 없겠네요. 물속에서 무려 4분을 참아 모두를 놀라게 한 대단한 실력. 이렇게 6회공을 넘나들며 병만족장은 이번 정글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헛다리 제품 같아요. 헛다리 제품 같아요. 헛다리 제품 같아요. 헛다리 제품 같아요. 그동안 물속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물이 없는 곳을 간다고 지금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네팔. 하지만 병만족장님, 그 멋진 기술들 조만간 발휘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팔 하면은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교차가 한 40도 이상 차이 나고.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떻게 이번에는 또 끝내고 올지. 가자, 빨리 출발하자. 저희가 아침 비행기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상한 설명제 우설아 동이야 광개토대왕 청담동 살아요 드라마 제왕을 통해서 인사드렸었던 오지은입니다. 오지은이 오지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 경고하는데 오를 수 있는 나무를 쳐다봐.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요. 기사가 뜬 거예요. 히말라야 막 등반한다고. 진짜 등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정도의 능력은 안 되거든요. 오늘 러닝머신인지 한 1시간 5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이 진짜 너무 부담스럽네요. 화이팅! 오지은! 이름 쓰고 서명, 사인.